시장을 움직일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항공주,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해서 상승 기류를 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객수도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항공 화물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여객주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5월 달에 늘어나고 있는 여행 수요 때문에 여객 수송 회복 거의 다 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중국은 90% 가까이 회복된 상황이고, 일본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여객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98%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시장까지 그 회복되는 시장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2024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여객 수송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얘는 5월 그 여행 시즌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여행 노선이 증가됐고 인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뭐 특히나 대표적인 폭염 수혜주다라고 꼽힌 만큼 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여객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여객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나서 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만큼 이러한 여객수 증가에 힘입어서 2분기도 그 실적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항공 화물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항공 화물 경기 호황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5월 인천공항의 수송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해상 운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해상 운임의 홍해 사태로 인해서 그 운임 시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반사 수익으로 항공 운임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항공기 운행수 전년 대비 21% 상승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2019년 대비해서 99.8% 회복한 상황이다.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율이 눈에 띄는 것이 2022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 정말 엄청난 속도로 그 증가폭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만 해도 운행 횟수 1,000회가 넘는 수준으로 엄청난 양의 화물을 바다에서 바다로 그리고 바다 위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항공 화물이 경기 호황을 맞이 하면 될수록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이 기업의 수급까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엄청난 수혜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정말 여객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동남아 위주의 여객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고환율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 향으로 나가는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항공 화물의 반사 수혜를 강력하게 가져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흐름 덕분에 항공주 실적 모멘텀이 강력하게 기대가 됩니다. 대한항공 최근 주가의 흐름도 좋은데 이 시장의 전망치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579억으로 2분기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그 이슈가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에어나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선 수를 정말 활발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럽 노선 진출을 점점 더 확대시키면서 이 여름방학 수혜주의 대표적인 LCC가 되지 않을까라고 꼽히고 있기도 하고 이제 다가오는 7월 파리 올림픽에서 이러한 유럽 노선 부분이 이 주가뿐만 아니라 이익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종목들 기준으로 이 항공사들은 얼마나 더 큰 힘을 보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기업들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업은 S&D입니다. 오늘 상한가입니다. 46,8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여전히 상한가에 좀 묶여 있는 모습인데
불닭볶음면의 이제 열풍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일단 오늘 이제 급등을 하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K푸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드리지만 S&D가 있고요. 우리나라 또 자이 S&D가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는 별개의 회사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났던 이 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이제 식품 소재 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분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스 이쪽에 이제 매출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약 88% 정도 이렇게 매출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나머지는 뭐 건기식도 있고 그리고 뭐 OEM 제품 쪽에서도 이제 매출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소스라든가 식품, 음식류 쪽이 좀 잘 부각이 되면은 이 S&D가 좀 항상 마지막에 좀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소스 얘기하거나 뭐 이제 식품주 얘기하면은 CJ 제일제당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주가를 많이 빠르게 회복을 했었는데 일단 S&D의 주가가 오늘 30% 부각이 됐던 것도 이제 불닭볶음면이라고 그 타이틀은 나왔습니다만은 이 S&D가 이제 실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의 고객사만 하더라도 이제 158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30여 종의 식품 소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에 대한 열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존 이제 K푸드의 경쟁력을 주목하자라는 취지에서 좀 상승이 일어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이 K푸드 산업 어디까지 보느냐? 일단 2027년도까지 1,100조의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발표가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2021년도였던 656억 규모의 이 식품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 배 가량을 성장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된 건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정책 발표가 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이게 단기적인 시장보다는 이제 이미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K푸드의 열풍들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전망치를 확 키워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식품들에 비했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물가가 좀 더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뭐 냉동김밥 수출에 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일단 K푸드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급등급락이 좀 반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2027년도까지의 먹거리 시장 계속 꾸준하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의 종목이 좀 조정이 된 이후에는 또 한 번 정도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단 이 S&D 같은 경우에는 S&D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중순이었던 15일과 16일 이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좀 다시 이제 급락을 하는 현상들과 반복이 되면서 이때 이제 신용융자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업에서도 이제 손바뀜이 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또 특히나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매 거래를 위해서 종목이 좀 급등할 때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서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한 번 정도 더 종목을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또 마찬가지로 또 종목에 대한 순환매 기대를 하시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종목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라고 정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건데 음식료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어지는 좀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음식료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K푸드에 대한 열풍이 정말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해외 쪽 수출 매출이 잘 잡히는 기업들은 성장세가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SNS를 통해서 워낙 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순환적인 측면으로 K뷰티와 K한류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명동에 나가면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에 나라들이 많이 왔다라고 한다면 유럽,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을 많이 찾는 그런 기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K푸드의 판로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미국에서 뭐 불닭볶음면 오늘 약간은 이슈 섞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 강한 상승세 그리고 지금 폭염을 맞이해서 빙가루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히 여름에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레시피를 또 다양하게 해서 라면의 형태로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도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기조는 좀 앞으로도 계속 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폭염 딸은 저는 빔과 관련된 종목들도 살짝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화장품 계속 가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매력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인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고 지금은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K푸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또 요즘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빙거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는데 일단 주가 수준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알체라인데 어제 하한가 갔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추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 급락세 2,22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알체라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 당시에 상당 부분 수혜를 받았던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이제 우리가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강화를 했었고 여기에 열양색 감식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몸값을 많이 키웠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 알체라가 이제 실적 부분들을 좀 탄력을 받으면서 매출 부분들을 많이 마진 올렸는데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채권을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환사채 가액이 워낙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지분을 이미 좀 양도를 받고 있던 그러니까 신탁회사 역할을 신탁업자로서 등록이 돼 있었던 이 증권사들이 이제 그 질권에 대해서 이제 자금 회복이 안 될 걸 우려를 해서 이제 갖고 있던 물량들을 전부 이제 일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도 이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알체라의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황영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종전에는 9.1% 가량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환사채 관련해서 손실 보전을 위해서 지금 매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분도 1.6%. 그러니까 만약에 알체라에 1.7%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벌써 대표이사가 바뀌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당시에 이제 발행했던 규모가 230억 규모인데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훼손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2021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3만 원 선대에서 있다 보니까 전환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이제 훨씬 더 주가는 저렴하지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신주 발행을 해서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게 이제 전환사채의 매력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하지 않게 되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무려 이제 80% 가까이 손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손실 보전을 막으려고 좀 공격적으로 행동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전환 청구 따라서 지금 발행한 주식이 이제 한 1.9%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신주가 상장되는 거는 21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억 규모를 발행하고 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왔는데 지금 90억 규모만 지금 전환 청구가 됐고요. 아직 48억 원 정도가 전환이 지금 안 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환 안 된 48억도 지금 마찬가지로 질권 설정이 지금 증권사들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분량까지도 증권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순간에는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우려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알체라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던 기업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 매출의 포지션보다도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가치 훼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 좀 지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알체라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 투기의 기회다라고 좀 제시를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의 포트폴리오 혹은 이제 주가 회선에서 원금을 찾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일단 기업의 장기적인 유지 성장성을 봤을 때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가 매수라는 그 기준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오거나 뭔가 사업이 계속해서 안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그때는 저가 매수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펀더멘트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김덕호 대표님께서 또 의견 전해주셨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